안녕하세요. 오늘은 PPF 시공을 하시고 싶으신데 PPF 시공이 조금 서투르시다가 셀프 시공을 하시고 싶은데 좀 잘 모르는 부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손잡이를 뜯고 작업을 하는지, 부품을 좀 뜯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. 그것들을 어떻게 뜯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도어를 한 판을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쪽까지 한 살로 시공이 돼야 되잖아요. 도어 캐치라고 합니다. 요거를 탈거하는 방법, 벤츠 차량들은 다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탈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도어 캐치가 있고 딱 이 안쪽 부분, 정확히 이 부분이겠죠. 자, 이 부분에서 지금 고무 몰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뺍니다. 그러면은 구멍이 있어요. 자, 이거 어떤 차종이든 다르게 구멍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자세히 안을 보면은 별 20짜리입니다. 20 사이즈가 20. 별 24줄 넣으면 정확히 딱 들어가요. 자, 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14번으로 돌리니까 딱 멈추네요, 여기서. 걸린 상태에서 스톱을 해야 됩니다. 여기서 더 돌려버리면 안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도어 캐치를 밖에서 이렇게 당겨줘요. 안쪽에 이 뭉치가 있습니다, 뭉치. 플라스틱 뭉치. 이거를 살짝 빼주시면 돼요. 빼서 이렇게 빼주시면 이 뭉치가 이렇게 있습니다. 어떤 방식이냐면 안쪽에서 볼트를 풀면 이 뭉치를 잡고 있는 게 이렇게 딱 이동하면서 이게 빠지게 되는 방식이고, 다시 볼트를 쪼면 이렇게 뭉치를 딱 잡아주는 방식이에요. 자, 뭉치를 빼고 나니까 딱 도어 캐치가 이렇게 멈춥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만 딱 빼주시면 끝나요. 도어 캐치, 이게 문을 여는 부분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, 여기 보시면 이게 센서예요. 보통 일반 차들은 여기서 손으로 잭을 딱 빼야 되는데 얘는 저절로 잭이 빠지게 돼 있어요. 자, 낄 때 마찬가지 그대로 잭부터 이렇게 눌러줍니다. 자,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끝나요. 자, 이게 지금 다시 원래 상태로 놓은 거고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뭉치를 안으로 넣어서 뭉치를 딱 누르면 눌러지죠. 뭉치를 빼면 멈추고요. 뭉치를 넣으면, 누르면 들어갑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조아주면 돼요. 다 돌아가면 딱 걸리거든요. 딱 걸린 상태에서 끝.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뭉치가 딱 걸리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. 자, 있었던 이 고무 몰딩을 다시 이 구멍 안으로 딱 끼워주면 끝납니다. 도어 캐치 탈거하는, 장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주유구 커버. 이거는 벤츠뿐만 아니고 BMW나 아우디, 독일에 있는 독34 모든 차량이 다 똑같은 이치인데요. 안에 플라스틱하고 주유구 커버가 이렇게 한 살로 돼 있어요. 여기 어떤 방식이냐면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. 여기 이 구멍 있는 부분을 일자 드라이브 하나면 돼요. 이 안쪽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일자를 넣어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빠지는 방식입니다. 일자를 넣어서 살짝만 눌러주고요. 자, 눌러주고 이렇게 빠지는 방식이에요. 자, 다시 껴볼게요. 낄 때는 탈거의 역순이죠. 자, 이 상태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대로 눌러서 딱딱 끼어졌죠.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들어가면서 탁탁 껴져서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빼는 거고, 들어가면 딱 잠기는 거고, 일자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. 위로 여기서 이렇게 걸고 있다가 이거를 일자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면 빠지는 거고, 누르면 탁 들어가서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여기 있건 아마 여기 있건 독일 34차들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꼭 탈거를 해서 작업하는 게 퀄리티가 좋습니다. 뒤에 트렁크에 있는 이제 엠블럼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올려가지고 그대로 떼줘야지 원래 상태 그대로 모습이에요. 이게 양면 테이프, 요거를 제거를 하고 다시 양면 테이프를 입힌 다음에 그 자리에 어떻게 그대로 올라가냐, 트렁크 모양이에요. 이게 여기가 AMG, 여기가 GT43,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. 그대로 나중에 여기를 잘라내고 놓은 다음에 GT43 이렇게 98%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붙여집니다. 이게 엠블럼을 뗐다가 필름을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엠블럼을 작업하는 방식이에요. 간단하게 탈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,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차종에 따라 틀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, 방식이. 알고 싶은 차종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꿀팁이라든지 궁금한 점들을 계속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